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이끌었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신명기를 통해 전한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 앞에서도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긴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맡은 지책에 비해 그저 초라하게 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좀 더 나아가 6절과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아직 밟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고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확인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능력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유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 역시 한 시대가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감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